여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단풍이 드는 현상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이곳에 피트모스를 제가 추가해서 줬던 그 화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이 꽉찰 때까지 피트모스를 추가했더니 결국 걔네들에서는 단풍이 되는 이러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옥상에 올라와서 옥상에 있는 블루베리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데, 노지와 마찬가지로 장마의 영향으로 과일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보시는 이 화분은 계절에 맞지 않게 이제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풍이 드는 이유는 통상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토양의 pH가 맞지 않아서, 또 하나는 토양의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뿌리가 장애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블루베리가 단풍이 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화분으로 재배하는 이 블루베리이지만, 지속적인 지난 7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아마 이 화분 안에 물이 많이 고였고, 결국은 떡처럼 뭉쳐져서 통기성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뿌리가 손상을 입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풍이 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장마철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옥상에 부직포 백에다 심었는데 왜 이렇게 단풍이 들었냐 하는 것은 그 원인 제공을 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원인 제공을 하였다는 것은 이 단풍이 든이 화분을 보면은 다른 화분보다 흙이 월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피트모스가 좀 여유분이 있어서 여기다 가득 채웠더니 아마 이 피트모스로 인해서 물 빠짐이 안 좋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피트모스를 보충한 화분 하나, 둘, 셋, 네 개. 이쪽에 있는 네 개의 화분만 현재 단풍이 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피트모스가 아마 이번 장마로 인해서 화분 속에서 떡처럼 엉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의 그런 경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지 않게 이렇게 단풍이 드는 경우는 결국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뿌리가 공기 호흡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뿌리가 손상됨으로써 그 대칭점인 이 지상부에 이렇게 단풍이 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일단 뭐 그냥 두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가 이제 옥상인 관계로 이 장마비만 그치면은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상이나 노지나 이제 같은 현상인 것은 조기에 수확하는 이런 튀후크 같은 것은 다 수확이 끝난 반면에 중난생종인 이 엘리자베스는 여기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익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또 익은 것들은 장맛비로 수확을 못하니까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농장하고 같은 현상입니다.